다음 달 10일 개막하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년 20살을 앞두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밝혔습니다. 부실한 회계와 영화제 존폐 논란, 예산 삭감 등 많은 시련에도 음악영화제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로 뛰거나 걷는 주인공들, 그리고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는 인물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예고 영상인 트레일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음악 용어인 다카포를 올해 슬로건으로 정했듯이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영화제를 초심에서 살피고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과를 한번 짚어보면서 겸허하게 또 저희가 뭘 바라봐야 될까. 오히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올해 개막작은 도미니크 데르데레 감독의 벨기에 영화 뮤직 샤펠입니다. 23살의 피아노 대가 제니퍼 로지어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한정된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경쟁자들 간의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심리 스릴러 음악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29개 나라에서 온 104편, 지난해 150편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영화제 예산이 지난해 3분의 2 정도로 깎이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올해 주어진 예산과 조건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유명 스타 초빙 등 외관에 집중하기보다 음악 영화제라는 본분과 내실에 더 충실한 영화제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영화 팬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청풍호반과 제천문화회관, CGV 제천 등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